팀은 8팀뿐입니다. 남은 자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달아오르겠습니다. 약속의 홍익대학교와 문경대학교의 11명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익대학교입니다. 박창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원우 골키퍼, 정효미에서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008년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 우서도 또 기대가 큽니다. 2012년부터 조심히 시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이 태클을 통해서 갖고 이 공을 갖고 오고 있는 홍익대. 오른쪽에서 길게 밀어주었습니다. 윤현석의 크로스. 머리 닿지 않습니다. 뒤편. 자, 접어내고 슈팅! 옆쪽으로 올랐습니다. 정유 기회가 왔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공 받습니다. 자, 선택지 어디로? 앞으로 내줬습니다. 자, 오른쪽. 우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땅볼 슛. 손가락 두 개를 펼쳤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뒤편에도 떴습니다. 강력했던 에러. 문경대의 공격. 코너플렉 부근에서 살려냅니다. 땅볼 크로스. 뒤편 패스. 곧바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슛. 골! 문경대의 득점. 전반전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박인철 선수의 득점. 기도 셀레브레이션을 보여.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문경대의 공격. 코너플렉 부근에서 살려냅니다. 땅볼 크로스. 뒤편 패스. 곧바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슛! 골! 박인철 선수의 득점. 기도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왼쪽에서 권태용 공 받습니다. 수비들을 피해서 내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멀리 갑니다. 헤더. 자, 뒤편 헤더. 골! 한준영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한준영. 전반 15분 만에 경기는 원점이 됩니다. 왼쪽에서 권태용 공 받습니다. 수비들을 피해서 내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멀리 갑니다. 헤더. 자, 뒤편 헤더. 골! 한준영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는 한준영. 전반 터치가 약간 튀었는데요. 네, 강하게 부딪힙니다. 수비수 사이로 패스 내줬습니다. 가운데까지 연결. 왼발! 한준영의 기습적인 슈팅. 됩니다. 한준영 치고 달립니다. 한준영 몸싸움. 넘어졌지만 그대로 갑니다. 점인 상황. 끝까지 박진영이 밀고 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뒤편 살아있습니다. 왼발 막힙니다. 홍익대 입장에서는 한 번의 공격을 정확하게 살리려면 되겠고요. 2대1 패스. 자, 계속 살아있습니다. 왼발 다시 막았어요. 했던 정현이 슈팅 막힙니다. 자, 오히려 애매하게 흐르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키퍼 선방. 다시 왼발 들어갑니다. 한준영의 멀티골. 두드렸던 홍익대학교 후반 시작과 함께 역전을 만듭니다. 했던 정현이 슈팅 막힙니다. 자, 오히려 애매하게 흐르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도 키퍼 선방. 다시 왼발 들어갑니다. 한준영의 멀티골. 두드렸던 홍익대학교 후반 시작과 함께 역전을 만듭니다. 박진영 공 잡습니다. 띄워줬고요. 뒤편. 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골! 터집니다. 교체 투입된 권기찬 선수가 팀에게 소중한 추가골을 선물합니다. 박진영 공 잡습니다. 띄워줬고요. 뒤편. 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른발 골! 터집니다. 교체 투입된 권기찬 선수가 팀에게 소중한 추가골을 선물합니다. 이동규의 돌파 잘 내줬습니다. 백힐 왼발 골! 홍익대가 8강 진출을 자축합니다. 오늘 경기 원더골로 4골을 집어넣은 홍익대. 이번엔 교체 투입된 안준규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동규의 돌파 잘 내줬습니다. 백힐 왼발 골! 홍익대가 8강 진출을 자축합니다. 오늘 경기 원더골로 4골을 1 홍익대학교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경대학교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전반전 엄청